그 이제 충돌이 왜 오냐면 이제 양쪽이 있다면은 서로의 이제 주된 생각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의식, 국민 의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좀 달라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자.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 저는 반대쪽 그렇지 분들은 다른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봐봐 서울시가 지금 나는 가끔 화가 나는 게 이게 투기과열지구 이거 표를 보잖아? 너무 화가 나. 거예요. 왜요? 봐봐 도봉구 지금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아니, 도봉구 그게 30 지정한 게 웃기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30평대 아파트가 3억 8천이야. 되게 봐봐 싸네요. 그렇지 싸지? 네. 그게 집값 비싸? 근데 심지어 그게 투기과열지구야. 그러니까 이제 쌀때 대비 많이 그래서 이제 비율적으로 본 아, 거는 많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노원구가 기준이 그러니까 잘못됐어. 노원구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많이 올랐다며. 30평대 5억이에요. 근데 노원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집값이 징글징글하게 안 올라서 이제 평균 가격 찾은 거야. 노원구 많이 사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눈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노원구에 눈치 사는 보는데. 똘똘한 16채 정도 아니, 보유하고 그런 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그게 노원구를 뭐냐면, 좋아해. 아, 거기다가 봐봐. 예전에 아까 사귀던 여자가 노원구에 살았나 봐.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그럼 떨어져야지, 집값이. 도봉구라든가 강북구라든가 미아도 마찬가지. 미아 뉴타운 가잖아요. 30평대 아파트 5억밖에 안 해. 아니, 5억 미아 초과. 지금 새 것도 10억 넘더라고. 어? 어떤 거? 아, 그러니까 새거 말고 기존 아파트 SK라든가 벽산, 미아도 풍림 이런 10억 깨야 될 아파트들은 것 같아. 기름은 좀 비싸고, 센트라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평균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평균 그래요, 가격을. 그래요. 그러니까 도봉이라든가 미아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중량구, 뭐 금천구, 그리고 뭐 구로구 이런 지역들은요 집값이 아직도 저렴해. 근데 이런 지역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뭘 했다고 투기과열지구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책이 그좀 투기과열 지구 중에 투기 지역 중에 억울한 그런 그렇지. 지역들 그리고 이제 진짜 제 앞이 깜깜한 우리 무주택자분들을 한쪽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양쪽을 좀 그러니까 다 시각을 챙겨주는 계속, 정책이 그러니까 빨리 나왔으면 시각을 계속 한쪽으로 몰아. 야, 대한민국 가격, 아파트 가격 평당 1억이 돼. 아니, 서울 아파트 가격 좋겠어요. 평당 그렇죠. 이게 1억이 분노가 돼. 치밀어 오를 수 아니, 있어요, 왜 이게. 어디가 1억이야? 그기만 1억인 거지. 강남도 있잖아. 강남도 반포만 1억이야. 강남도 그래. 편차가 되게 커. 근데 대치동도 이제 다 따라가는 아무 물론 지시 따라가지. 20억 정도 돼. 나한테 그때 얘기했지. 뭐야? 나한테 그거 물어봤지. 강남에서 13억 주고 40평대 살수 있냐고. 내가 그래서 있다 그랬지. 그냥 차종가 있지. 네. 강남에도 40평대 1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있어. 근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는 아니잖아. 주상복합 아파트. 네, 아파트, 주상복합 주상복합 아파트도 아파트. 아파트야. 어쨌든 아파트, 우리가 생각한 아파트에 가치가 있는 물건은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아, 중요한 거는 그게 시장마감 말이 돼? 그 안에서도 편차가 있다라는 거. 그 아까 얘기했잖아. 부동산은 입지라는 네.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좀 너무 막 오른 물론 이제 오른 지역들도 있죠. 많이 오른 지역들도 있고 너무 진짜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게 문제인데 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이 금액이 나중에는 안 올까? 온다라는 거죠. 근데 단기간에 왔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를 했잖아요. 조정장은 올수 있다. 하락과 조정은 제가 틀리다는 얘기도 몇 번을 했고, 이게. 그거에 대해서 시장에 충돌은 올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충돌이 안 오느냐? 정상적인 시장이면 충돌이 와야지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지 못하게 하고 팔지 못하게 하고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물건 하나 나오는 게 왕인 거야, 그냥. 살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없는데 뭐. 시장이 이제 교란되고 왜곡되는 그렇지. 거죠. 왜곡된 가격이 평당 2억, 시세로 굳어지고. 2억이 되는 시대가 안 올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집은 아까도 얘기한 3억짜리부터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똑같은 평수인데. 예를 들면 서울시 안에서. 근데 차를 봐봐. 차. 자동차. 3천만 원짜리부터 30억짜리 차가 있죠. 그렇죠? 서울시내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럼 우리나라 차값 비싼 거야? 자기 비싼 수준에 건 맞는 게, 비싸고, 그러니까 수준에 그렇죠. 맞게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정부도 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너무 그래요, 한쪽으로만 맞아요, 맞아요. 막. 근데 이게 집이 다른 우리 자본주의 재화랑 좀 다른 게 의식주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필수 좀 부동산이라서 그런데 이게. 왜냐면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어떤 상한가는 없어요. 그렇지. 중간중간에 시세가 흔들리고 할수 있지만 종국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스비 언제까지 오를까요? 계속 오르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뭐. 침 튀겼어요. 그런 거죠. 죄송해요. 아니, 뭐 흥분 그런 안 하셨죠? 건데 이게 올라가는. 근데 다만 이거죠.
그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서에 대한 풀어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고, 그리고 왜 나를 이상한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이런 정책이 자꾸 이제 거슬리는 쪽의 생각도 우리가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양쪽이 다 제가 볼 때 옳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문제...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켜서 가격을 굉장히 단기간에 올려놓고 올라가 있는 거를 또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이 정책 정부라니까. 그건 지금 약간 못 사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심리 아닐까. 아,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아파트 아파트를 가져볼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네, 많을 거 아니에요. 속 터지죠, 진짜 속 터져. 그리고 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거는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올랐는데 누구는 5억이 올랐다, 10억이 올랐다. 근데 그렇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평생을 모아도 10억 모으는 게 이상한 실감이 있지. 모아서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이쪽에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시장의 뭐 수급의 꼬임이라든지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정책의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그런 소득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 양극화라는 게 그런 것이지만 입지의 어떤 우월성 때문에 경쟁력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어가는 이런 것들이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무수개 소리로 당연히 무수개 소리로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런 민원을 한대잖아. 청와대에다가 우리 동네도 투기 지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투기 지역 지정하면 가격이 확 오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면 봐봐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지방은 하향 안정화 추세야 지금. 그죠? 네. 아니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 심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경부선 라인을 제외하고는 이제 안정 단계야.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특정 지역은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계속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서울이거든요. 근데 서울이 왜 이렇게 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왜?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자본과 사람과 유통이 몰리다 보니까 도시 집중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미국 정도 됐어. 미국 정도 됐어. 그럼 서울 집값이 지금보다 많이 떨어질까요? 뉴욕 봐봐. 우리나라 몇 배잖아 집값이. 그치? 정답은 그럼 지방 분권. 그치? 그거는 현실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삼성이 본사를 제천으로 옮기면 돼. 현대가 본사는 저기 해남으로 옮기면 돼요. 그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본사를 어디다 지어? 강남에다 짓지. 또 이제 강남 매각한대네. 그리고 종로구 세종동에다가 본사를 또 짓는데. 예를 들면 삼성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현대는 지금 어디다 지어? 삼성동. 삼성동에다 짓잖아. 잠실에라도 롯데가 있고. 왜? 아까 뭐 누차 똑같은 얘기를 강조하는 것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되는 지역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자본가들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우리나라 좀 힘들겠지만 정부가 좀 그런 거를 캠페인을 하든 홍보를 하든 어느 정도 좀 인지를 시켜서 돈 벌면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게 해주고 다르다라는 걸 좀 인정하면서 살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름답고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아니 그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재벌가들이 편법 증명하고 맨날 탈법 불법 편법 이거가 만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크게 혼내주던가 그러니까 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서민을 잡냐고 아니, 혼내줘야 잡냐고. 되는데 뭐 안 혼내주고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빠져나가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또 그 자녀의 친척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논외를 벗어나 하는 게 속이 뒤틀리고 꼴불견인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서울 집값이 화나 뭐 비싸냐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확실한 건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서울이 저는 경쟁력 대비 가격 자체는 글로벌적으로 비싸지 않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너무 독보적으로, 이건 뭐 넘사벽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에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정책적인 이분법으로 자꾸 편을 가르거나 그러니까 대치 국면을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 해줘야 돼. 유럽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해요. G씨도 열심히 살죠. 그죠. 근데 지금 벌어들이는 돈으로 서울시의 이제 중심권의 24평 아파트가 평균가액이 8억이라고 치고 몇 살 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긴 나이는 한나 왔다 갔다 버린다고 했죠. 네, 한 80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 아,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는 집 없는 사람들이 서럽다, 집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잖아. 집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해야지 돼요.